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FTP 서버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할 겁니다. FTP 서버는 파일을 전송하는 거다. 그렇죠? 전송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겁니다. 얘는 이제 FTP, VSFTP가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할 건데, 자, 프로그램을 리눅스 쪽에서 설치를 할 때, 얘는 칼리 리눅스는 데비안이라고 하는 운영체제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비안 리눅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비안이냐, 아니면 이제 CentOS냐, 뭐 이런 레드햇이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명령어들이요. 조금 다른데, 데비안 같은 경우는 수도 apt update라고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어떤 그 웹에 그 원격에 뭔가 이제 저장소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저장소들이 있을 건데, 그 저장소들의 이력을, 리스트를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최신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 apt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잘 미러라고 하는 공간에서 업데이트가 되셔야 합니다. 혹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네트워크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큼은 다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혹시나 되신 분들은 인터넷이 지금 현재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여러분들 책 보시다가 업그레이드는 잘 하지 마시라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에 최신 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던 것을 내가 현재 프로그램 칼리 그 리눅스에 있는 것들을 다 프로그램들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다시 설치해 주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얘는 도구들이 미리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거 버전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 맞춤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이게 연계 공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로 깨져요. 그러면 이제 동작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웬만하지 마세요. 칼리 리눅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우분투는 하더라도 칼리 리눅스는 차라리 그냥 분기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 분기마다 새로운 버전을 그냥 사용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되셨나요? 수도 apt 업데이트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VSFTP를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할 때는 수도 apt install, 그 다음에 이제 vsftpd,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몬, 뒤에는 데몬이라는 뜻입니다. vsftp 데몬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수도 apt install vsftpd. 되죠? 자, 그러면은 요게 아까 뭐라고 했죠?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일 전송 프로그램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송 프로그램 FTP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 이제 파이썬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의 어떤 결과들, 파이썬의 그 어떤 그뭐 프로그램 결과들이죠. 결과들.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뭐 웹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뉴스 클리핑 했던 것들, 뭐 뉴스 XLS 파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소스 코드에 이제 백업 파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얘를 그냥 모았다가 뭐 일주일 단위로 압축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주일 단위로 나는 보관을 하는데, 거기다가 시스템에다가 놓아두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일 전송 FTP 서버에다가 정기적으로 보내서 백업. 이거야. 이거.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한 목적. 예, 목적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안적인 요소까지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이제 FTP 서버 대상으로 무작위 계정 대입 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FTP 서버가 익명으로, 익명이란 것은 이제 계정 없이에요. 익명 계정 없이 접근되는 서버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개발할 거고, 나중에 공격할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죠.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파이썬의 결과들을 이제 일주일 단위로 압축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 FTP 서버에다가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쓰기 권한? 이게 이제 부여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원격에서 파일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면은 그 쓰기 권한들을 일반 사용자들한테 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설정을 바꿀 겁니다. 설정을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봅시다. 자, 잘 따라합니다. 여기도 설정을 바꾸는 거 이렇게 잘못 바꾸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어디에서 보통 저장이 되냐면은 이게 리눅스는 각각의 경로들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 같은 경우는 보통 슬러시 etc 쪽에 있어요. 그래서 sudo 우리가 vim etc 쪽에 vsftp.conf라고 하는 파일이 생겨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있다고. etc, etc.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설정 파일이 어디냐? 여기가 먼저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뭐 로그 파일이 어디냐? 바에 로그. 이런 식으로 머리에 점점점점 새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vim etc에 vsftp.conf. 웬만큼은 여기까지 치시고 탭을 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잘못 치시면은 새로운 파일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잘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여기는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건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 지웠다,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흐트러져 버렸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시고, 그때는 ESC를 누르고 아까처럼 나오는데 W를 안 누르면 돼요. W. W는 누르지 마시고 Q에서 무작위로 그냥 억지로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앞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제발. 당황해 가지고 만약 이거를 닫아버렸다, 그럼 제가 더 당황해집니다. 제가 더 당황이죠. 수업 파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기면서 그 수업 파일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제가 더 당황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파일을 바꿀 겁니다. 설정 파일을 바꿀 거고, 뭐 바꿀 것이 별로 없어요. 네, 바꿀 것이 없는데, I를 눌러가지고 쭉 한번 가볼게요. I를 눌러서 잘 보셔야 합니다. Anonymous 같은 경우에는 노로 돼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노로 돼 있다. 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ocal Enable S로 돼 있는데, 요것도, 예, 계정. 이거는 뭐냐, 로컬 계정들을 허용을 해줄 것이냐, 로컬 계정들. 예, 로컬 계정들이 허용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칼리라고 로그인 했던 거는 로컬 계정이야. 그쵸? 그거를 허용을 원격에서 FTP로 왔을 때 허용을 해줘야 걔로 로그인을 하죠. 그 말이에요. 그게 허용이 되고. 근데 라이터블이 안돼 있죠, 지금. 라이터블이 안돼 있어. 그래서 얘는 주석을 제거. 되셨죠? 그 다음에 로컬 언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는데, 권한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권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로컬 계정이 어디까지 쓰기냐, 이 디렉토리에, 이홈 디렉토리에 어디까지 쓸수 있겠냐, 이런 것들인데, 요것도 권한을 주석 처리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크게 바꿀 것이 없습니다. 아래는 이제 어노미어스가 업로드할 수 있게 만들 거냐? 안 되죠? 만들면 안 되죠? 보안상이라도 어노미어스가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냐?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요두 개만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주시기 바래요. 제거.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로컬하고 라이터블을, 그 다음에 엄마 세 개, 두 개구죠? 두 개. 그래서 요두 개만 제거해주세요. 되셨죠? 천천히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 쓰셨으면 아까처럼 ESC, 그 다음에 WQ 해서 엔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합니다. 지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sudo service vsftp를 스탑을 하시고 다시 스타트를 하세요. 되셨나요, 김성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 이 가상 환경은 이제 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따로 이제 서비스인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파이썬을 구현하는 우리가 VSF 이 윈도우즈에서도 얘가 이제 접속이 당연히 이제 돼야겠죠, 아까처럼. 예, 그래서 IP는 어차피 똑같겠죠. IP는 똑같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있잖아요, CMD. 네, CMD를 하나 이렇게 여세요. CMD.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CMD, 호스트OS에서 CMD 하나 여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CMD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FTP 클라이언트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FTP를 접속할 수 있는 명령어들, FTP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FTP, 그 다음에 192.168 똑같습니다. 75에 255라고 해서 이렇게 접속을 255가 아니지. 설명을 하면서 내가 씨. 잘못 접속이면은 225 이렇게 하면은 연결할 것이냐 물어보죠. 그래서 칼리죠. 칼리 그 다음에 이제 칼리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로그인이 successful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 IP예요. 여러분들 IP.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DIR, Access 허용, DIR, Access 만약 혹시 방화벽 뭐 이야기 나오면은 Access 허용을 해주시고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파일들 폴더들이 나올 겁니다. 자, 되셨죠? 천천히 갈게요. 되셨죠? 우리가 이제 몇개 명령어들 있어요. 명령어들이 헬프였나? 헬프. 명령어들 헬프를 입력하시면은 명령어들이 많이 몇 개가 이게 찍힙니다. 굉장히 많죠, 명령어. 우리가 여기에는 어디죠, 경로가? 지금 현재 여기 안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들어온 것이 뭐 시스템 권한을 들어온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파일들이 현재 공유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파일들이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명령어 중에서 보면은 PWD라고 하는 명령어는 뭐냐면은 홈에 칼리라고 하는 공간이 현재 디렉토리야 알려주는 거죠. 이게 리눅스의 명령어이기도 하고요. FTP의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FTP의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디렉토리 정보들이 실제 어디냐면은 여기 칼리 리눅스의 C의 홈에 칼리라고 하는 이 공간, 여기가 이제 공유가 된 거죠. 여기하고 여기가 현재 똑같죠.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습니다. 이 홈이요. 됐죠? 이 홈이라고 리눅스에서 이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이 홈에는 각각의 사용자들의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뭐냐면은 윈도우즈에서 따지면은 C의 유저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의 유저 공간에 이제 각각의 이제 디렉토리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디렉토리는 관리자 권한이 아니면은 같은 다른 사용자끼리 접근이 안 됩니다. 예, 접근이 서로 이제 권한들이 부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권한들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윈도우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윈도우즈도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노트북은 요즘은 그냥 다 혼자 쓰죠. 여러분들 뭐 동생하고 나눠 쓰지는 않잖아. 노트북들이 있으면 컴퓨터 같은 거잘안 쓰잖아요. 근데 정말 옛날에 우리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들을 하나하나 다 사기 엄청 비싸죠. 엄청 비쌌어 옛날에. 이제 PC도 비쌌는데 그래서 PC를 하나 사고 이제 거실에다 놓는 거지. 이제 방에다가 놓으면 게임만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거실에다 놓고 이제 아버지가 고스톱 치고 싶을 때 고스톱 치고 이제 아들이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엄마가 쇼핑하고 싶을 때 쇼핑하고 이렇게 같이 썼어요. PC를 같이 썼어요. 근데 이제 같은 사용자로 쓰면은 이제 서로 비밀들이 안 지켜지니까 각각마다 이제 사용자들을 만들어줬다고.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로그인할 때는 너는 요걸로 로그인해 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용자의 정보들을 이제 사진이나 그런 데막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서로 불가능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윈도우즈가 그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사용자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DIR 입력하고 허용하는 창이 안 뜬다고? 뭐 말이죠? DIR 치고. DIR 쳤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근데? 거기 선생님? 혹시 닫아버렸나? 방화벽을 혹시 X 실수로 누르신 거 아닌가요? 취소? 자, 그러면 곽현선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 방화벽 같은 거를 취소해버리면 얘가 차단해버립니다. 자, 방화벽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거기서는 방화벽. 되셨나요? 여기 방화벽 쪽에서 고급 보안이 포함된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세요. 고급. 그렇죠? 되셨나요? 여기서 인바운드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혹시 인바운드에 FTP하고 관련된 것들이 X 표시난 것들이 혹시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웃바운드라도 혹시 FTP X 표시난 것들 혹시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지워버려요. 매니저님 같이 한번 좀 화면 좀 같이 봐주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들을 윈도우즈에 설치할 때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각각의 개인 방화벽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다 있습니다. 방화벽이요. 그래서 나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 보안을 좀 배웠어 라고 해서 나 보안을 강할래 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 방화벽을 통해 가지고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건들면은 지금처럼 잘못 건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잘 건드려야 돼. 잘 건드려. 공부를 하고 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화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방화벽이 막 차단돼 있고 막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뭔가가 나는 됐는데 뭔가 안돼 있으면은 여기서 혹시나 X 표시되어 있는 어떤 빨간 것들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나 뭐할 때나 아니면은 악성 코드들이 걸린 다음에 실제 그 악성 코드들이 다 인터넷을 그 어떤 쓸데없는 프로그램들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악성 코드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들이 막 실행이 안 되는 거야. 했던 에버노트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롭박스 이런 걸 갑자기 안 되면은 여기로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X 표시가 돼 있어요.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은 허용을 할 거냐고 물어봐요. 허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인 방화벽은 나중에 또저 뒤쪽에서 아마 익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PWD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이제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 권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렉토리를 또 만들 수 있냐, 없냐. 지금 아마 02 정도 돼 있으니까 권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kdir 한번 볼까요? FTP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mkdir, 그 디렉토리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 안쪽에서 ls 치시면 FTP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권한이 있어서 그래요. 사용자들한테는 아까 이제 우리가 쓰기 권한까지 준 것이 바로 아까 그 마스크, 네마스크가 공인이 준 것이 5권한을 줬다고 했죠. 쓰기 권한까지 준 거예요. 예,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고 뭔가 파일들을 생성할 수 있고, 파일들을 생성하는 것은 이제 스토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각각의 그런 것들,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파이썬으로 제어를 한다는 거죠.